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한 어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대에 이어 전남대 총학생회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 민주항쟁의 뜻과 의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교수 460여 명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가 정치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계속 맡을수록 오히려 국가의 위기가 더 깊어지는 비상시기다.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 지역 비상시국 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 260개 사회단체는 다음 주말 서울에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광주 도심에서는 대학생과 청년단체 등이 주축이 된 광주 전남 청년대회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국정농단에 따른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